안녕하세요. 오태입니다. 매비게이터 2 샀습니다. 기쁜 마음으로 날렸었죠. 정상적으로 이륙도 시키고 이렇게 멋지게 착륙할 줄 알았는데 박살이 났습니다. 첫 비행이 박살이라니. 기쁜 마음으로 언박싱도 찍었었는데 어쨌든 언박싱 한번 가보겠습니다. 비닐을 저렇게 밑에만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위에 있는 비닐 안 바꿔도 됩니다. 새 제품 느낌 나죠? 저는 박스를 안 버리니까요. 아, 뽀드득 소리. 밑에까지만 해도 제가 짐벌을 추락시킬 줄은 몰랐어요. 스티커 제가 해주고 짐벌 커버 벗게 해주고 항상 짐벌 커버 벗긴 다음에 전원을 켜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짐벌 모터가 과부하가 생깁니다. 이전 앱을 실현시켜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. 확인해 보니까 앱이 새로 나왔더라고요. 앱을 다운로드 다시 받고 중국에는 이제 좀 느리네. 조정기도 한번 켜보고. 날개가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요. 이상하네. 날개가 왜 다 같은 방향인 것 같아요. 이상하네. 이상해. 뭔가 잘못됐어. 같은 방향이야, 이것도. 이상하네. 도짝도짝 시끄만 같은 방향으로 서로 반대가 돼야 되는데 날개가 같은 방향이에요. 이상해. 설명서를 뒤적뒤적 해본다. 아 그래 줘봐. 날개가 서로 반대 방향이어야 돼. 이상해. 다른 날개 다 끄집어내봅니다. 이상한데 뭔가 표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. 요건가? 그래 요거다. 동글뱅이 있는 거. 그래 요거야. 찾았다. 필요없는 거 다 정리하고 날개를 껴봅니다. 동글뱅이 그려져 있는 거에는 저기 표시 있는 거에 해주고 자 이제 달리러 가봅니다. 날씨도 이때 좋았고 들어온 날리기도 좋았습니다. 바람도 광풍도 안 불었고 여기입니다. 여기 요게 트래킹이 멈추는 바람에 손 조작하다가 떨궜죠. 내비게이터는 옆으로 가면 센서가 없습니다. 나뭇가지 걸려서 저렇게 됐죠. 다음 영상은 수리하는 영상 가겠습니다. 끝.